안녕하세요. 청가계와 알라망 아뜰리에가 함께하는 마크라메 배우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워 벽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플라워를 이용을 해서 플라워 벽장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플라워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꽃에 이어지는 줄기와 잎 부분을 한번 매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90합 줄 2m 20cm 정도 세 줄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반을 접어서 목봉에 걸어주세요. 세 줄을 다 이렇게 걸어줬어요. 이제 가마매기로 줄기와 잎 부분을 표현을 해볼 건데, 줄기가 꽃의 줄기 부분이 굵고 그다음에 잎 부분의 잎맥이 얇잖아요. 그래서 두께를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이제껏 가마매기를 할 때는 이제 한 줄로 기준줄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두껍게 두 줄로 기준줄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 45도 정도 가마매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45도 각도로 가마매기 해줬고, 이제 이 굵은 거는 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줄을 남겨놓고 옆에 있는 줄, 두 줄 빼고 제일 오른쪽 줄로 이번에는 위쪽으로 가마매기를 넣어줄 건데, 위쪽으로 가던 아래쪽으로 가던 기준줄의 기울기만큼 이 매듭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향할 때는 이 기준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해서 가마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왔으면 똑같은 기준줄로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만들었고, 이번에는 세 줄을 빼주세요. 빼주시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로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똑같이 내려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모양을 따라서 이번에는 줄기 부분으로 가마매기 해줄게요.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똑같이 잎을 달아줄 거예요. 두 줄 빼고 또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세 줄 빼고 두 줄 이번에도 세 줄 빼고 제일 왼쪽 줄로 한 번 더 반복해 주세요. 모양을 따라서 줄기 부분으로 가마매기 해줄게요. 이렇게 줄기와 잎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줄기와 잎 부분을 매듭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짧은 줄기는 처음에 시작한 2m 20cm 줄로 작업을 한 거고, 이렇게 긴 줄기는 3m 길이의 줄로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줄기와 잎이 가마매기 매듭이 들어가서 은근히 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줄기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줄을 넉넉하게 자르셔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플라워 꽃을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게 줄이 줄 수가 많아서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많이 쳐져요. 이렇게 걸면 앞으로 이렇게 툭 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잘 잡으신 후에 이제 예쁘게 배치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자, 별도의 줄을 가지고 꽃잎과 목봉을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으로 밑으로 줄을 하나 빼시고 반대편도 또 다른 구멍으로 줄을 하나 이렇게 빼주세요. 가마매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을 위에서 이렇게 해도 중간에 끼워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줄을 끼워 넣어서 목봉과 연결을 해주면 돼요. 꽃잎 하나를 했으면 다른 꽃잎도 똑같이 걸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묶어주세요. 아래쪽으로 많이 무겁다 싶으시면 중간에도 하나 걸어줄게요. 걸어서 뒤에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봄과 꽃을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줄기를 또 자연스럽게 꽃과 꽃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정해진 건 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저는 꽃잎 아래쪽에서 이렇게 꽃이 봄과 연결되도록 해줄 거예요. 기준줄을 여기 줄기에 남아있는 기준줄을 안으로 넣어서 반대쪽 봉에 한 줄씩 레이스 매듭을 넣어줄게요. 많이 당기면 이쪽 반대편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적당히 여유를 두시고 기준줄이 두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줄씩 레이스 매듭을 하는데 한 줄을 해주셨으면 나머지 한 줄도 위로 올리셔서 아래쪽으로 빼서 옆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뒤로 들어가서 안쪽으로 빼주세요. 여기 내려온 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시고 반대쪽 짧은 줄기도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안쪽으로 반대편으로 똑같이 레이스 매듭을 해서 묶어줄게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꽃과 이번 시간에 줄기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V 모양이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줄기로 했던 기준줄만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모양을 보고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 꽃과 줄기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라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고 자, 벽장식이니까 벽에 걸 줄만 이렇게 묶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플라워 벽장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